우정은 언제나 즐거운 것,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시절은 적신 슬픈 이야기로, 어리잡고 빙글도록 웃음 이야기로, 언제나 우리 즐겁게 하네, 우정은 언제나 즐거운 것, 우정은 언제나 즐거운 것, 시간 들었던 이야기도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도 안타깝고 가슴 저리는 무서운 이야기도 언제나 우리 즐겁게 하네 우정은 언제나 즐거운 것 우정은 언제나 즐거운 것 옛날이었죠. 충청 전라 두 얼품에 사는 박가 두 사람이 있었으니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인데 동부 동무의 소산이 돼 성정은 아주 달라 숙제 남남이다. 사람마다 오장육부를 지녔건만 놀보는 오장칠보인 것이 심술보 하나가 왼편 갈비 밑에 주먹만하게 밖에서 보아도 알기 쉽게 턱 달려서 이놈의 심술이 물론 사절하고 일망무제로 나오는데 꼭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다. 들어보소 들어보소 놀보심술 들어보소 술 잘 먹고 욕 잘하고 나태하고 쌈 잘하는 놀보심술 들어보소 초상난데 춤추고 넌데 부채질 무지않는 뺨치기와 빚값에 계집 뺏고 장에 가면은 억지금 우는 아이 동맥이고 늙은 양감에 덜미 잡고 애벤야자는 대통 차고 우물 속에 침뱉기와 애호박에 말뚝박기 곱사등이나 뒤집어 놓고 지근지근 갈보주고 이알 놓는 뺨치기 피우는 날 장동 열기 간전대기는 턱살 차고 공기장사 작대 차고 자는 애기는 눈 벌리고 어린 나이 꼬잡기와 만경착배 뱀이 뚫고 목욕하는데 흙뿌리기 장님 보면은 인도하야 해천에 집을 넣기 길 가는 과객양과 채울 뜯기 붙들어다 해다지면은 내어 쫓기 중재! 중재! 시가 나올 차례가 아니오. 네, 지금까지는 참고 참아왔지만은 오늘만은 못 참아. 아니, 뭘 못 참는다는 게요? 날 보고 개망나니의 천하에 둘도 없는 욕심꾸러기고 짐승만도 못한 심술장이란 누명을 이상 참지 못하겠단 말이오. 아니, 그게 어째 누명이오? 옛날 옛적부터 전해오는 광대 소리요. 예 책에도 쓰여진 얘기가 아니오? 글쎄 그게 모두 뒤틀리고 베베꼬인 광대 글쟁이 놈들이 제멋대로 지어낸 유언비어예요. 아니 유언비어 원래 광대 글쟁이란 놈들이 심사가 아주 사나워가지고 세상일 다 아는 듯이 못 본 일 다 본 듯이 옥황상제 염라대왕 승진으로 다 지낸 듯이 남의 일을 제일같이 잘도 주소 섬기는 버릇이 있는지라 있는 말 없는 말에 꼬리를 달아 못난 흥부는 칭찬하고 무고하니 놀부를 비웃고 짓밟은 게 그럼 착한 흥부 본표 박씨 덕분에 부자 되어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일이오? 본표 박씨 덕분에 부자가 돼? 이런 속빈 양반 봤나?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부자께서 지시는 분다 하신지 몇 천년 전이요 제가 분명히 천수를 어기지 못하니 몇 천년 전인데 수륙만리가 이웃집이고 토끼가 떡방아 찢는다던 달나라에 살아
발자욱 닿은 지가 언제인데. 대명천지 밝은 날에 강남제비 나름 박씨라니 그런 백한마 새살난 아이도 믿겠는가. 살아온 것이 슬퍼가지고 저렇게 통곡을 하고 있지 않나. 흥부야, 이제 서러워할 필요 없다. 이제 이 형님의 누명이 모두 벗겨졌어. 아이고 형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 아이고 형님은 평소에 개망나니에 천하에 둘도 없는 욕심장이고 짐승만도 못한 심술장이라고 욕을 잡수고 사셨는데 거기에다 한 가지 욕을 더 얻어먹게 되었으니 아이고 한 가지 욕을 더 얻어먹어? 형님이 공연한 심술을 또 부리셔서 조상님들이 남기신 고전을 헐뜯고 뒤집으리 하셨으니 그 욕을 다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네놈이 평소 글깨나 읽고 선비연하기에 뭘 좀 아는 줄 알았더니 불황무식하기가 끝이 없는 놈이로구나. 이놈아, 그럼 이 놀부를 욕하는 것이 흥부전이냐? 아이고 아스십시오 제발 형님. 이 가난한 흥부 얘기는 아무리 정직하고 열심히 살려고 해도 잘 살 수 없었던 그 시대의 이 아픈 백성의 삶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좋아, 그럼 가난한 놈이 일할 생각은 아니하고 제비가 물어다주는 박씨 기다려 하늘만 쳐다보게 한 그 얘기는 또 뭐냐? 이 보은표 박씨는 그런 요행심을 길러주자는 게 아니에요.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다리면 언젠간 이 바르고 좋은 세상이 오리라는 희망이며 꿈이죠. 이 그런 희망과 꿈은 우리 민족이 대를 잇고 오늘을 살게 하니 힘이 된 것입니다. 제발 형님, 이 조상의 뜻을 좀 바르게 좀 보세요. 너야말로 속에 속, 곡절 뒤에 곡절을 바르게 봐라.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뒤집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글쎄,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지. 있는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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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돌보시 돌보시. 자 그만 그만. 읏. 이거 이러다간 끝이 없겠어요. 여하튼 어느 쪽이든 결판을 져야 공연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결판을 져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가위바위보로 결정합시다. 가위바위보? 예. 흥보씨와 놀보씨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쪽의 얘기를 정합시다. 좋아요. 그렇죠. 예. 좋다. 아, 네.
됐습니까? 모나 유 모나 유 모이 모나 심술 누가 말리나 한 입 밑에 주먹만한 심술 보이소 대망무새 나오는 저 심술 누구라도 말할 수 있으려
아이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신 그대로입니다. 서울 예전 학생들의 특별 공연이었습니다. 독의 걸륜모 뭐 대단한 솜씨였어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3 MBC 대학가요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봐 주신 여러분의 네? 궁금증을 풀어드릴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말이지 무척이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이제 시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광의 수상자 시상에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권여섭 전무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수상자 명단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제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팀의 열띤 경연이 끝이 났고 9분의 심사위원께서 근 3시간 가까이 심사숙고히 심사를 해주셨는데 그 결과를 발표해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 봉투가 네. 왔습니다. 자 아마 무척이나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궁금해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먼저 올해 새로이 제정된 우정상입니다. 특별상을 시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합숙 기간 동안에 타임오범이 됐고 많은 동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분께 드리는 우정상 참가번호 8번 미주 대표 남궁경숙 윤영섭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LA에서 이곳까지 오신 두 분. 자, 저쪽 앞으로 자리해 주세요. 자, 일주일간 합숙 동안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우정상입니다. 미주 대표 참가번호 8번 남궁경숙 윤영섭 씨였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자, 우정상을 받으신 두 분에게는 트로피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동상 세 팀이 되겠습니다. 동상 세 팀에게는 트로피와 장학금 각각 3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자, 동상 참가번호 10번 어금니와 송곳니들의 하늘이라는 곡이 차지했습니다. 참가번호 10번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미주 대표입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뉴욕에서 이곳까지 오신 어금니와 송곳니도 축하드립니다. 너무 기쁜 표정으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동상을 한 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가번호 16번 강원 대표 심달승 최은미입니다. 겨울바다를 노래한 두 분이죠. 참가번호 16번 동상 감격. 네 역시 트로피와 자금 30만원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동상 마지막 팀입니다. 참가번호 6번 일본 대표 재미 제1교포입니다. 김혜원 양 대학가의 신데렐라. 네 일본 대표 제1교포 김혜원 양. 네 김혜원 양 참가번호 6번이었습니다. 대학가의 신데렐라라는 곡을 들려주셨는데요. 네 아마 본인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네 참가번호 6번 김혜원 양 트로피와 장학금 30만원을 역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상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김혜원 양 아마 우리 저 일본 대표 김혜원 양이 지금 아마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아 나오고 계십니다. 아 이제 뛰어나오고 계시네요. 빨리 나오세요. 아마 예측을 못했었던 모양인데 나오세요. 아, 네, 어딘지 모르시고.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 네, 제1동포 대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네. 네, 역시 트로피와 30만원의 자금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사하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동상 세 팀의 시상이 끝났습니다. 이제 은상 두 팀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팀에게는 트로피와 장학금 각각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은상
먼저 참가번호 7번 이용진 장철웅 경북대표입니다. 네, 경북대표 참가번호 7번 이용진 장철웅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받으세요. 친구여를 노래했던 팀이죠. 트로피와 함께 장학금 50만원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은상팀입니다. 참가번호 9번 서울대표 열두량 서포 12시 정각이었어를 불렀던 팀이죠.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가 좁다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활기찬 젊은이들이에요. 참가번호 9번이었습니다. 열두량 서폰 은상이었고, 자 이번엔 금상을 발표해드릴 순서입니다. 금상 한 팀에게는 역시 트로피와 장학금 7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금상을 한 10팀에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대회 규정상 한 팀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참가번호 15번 서울대표 도깨비들이 참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참가번호 15번 서울대표 도깨비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금상을 수상하셨어요. 트로피와 함께 7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83 MBC 대학가요제 영예 대상만이 남아있습니다. 네, 사실 영예 대상팀. 네, 대상과 금상의 차이는 뭐 근소한 차이겠죠. 네. 그리고 오늘 함께 본선에 자리해주신 참가자 19팀은 모두 다 수상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들 전원에게 트로피와 1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해드리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자, 이제 1983년도 대학가요제 최고의 영예를 안을 대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예 대상에는 트로피와 장학금 10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대상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참가번호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참가번호 10 이렇게 되면 9팀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10대에 들어계신 그렇죠. 대상 1983년도 83 MBC 대학가요제 대상 참가번호 17번 서울대표 에밀레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기뻐서 어쩜 기분을 모르는군요. 네, 정말 멋지게 노래하신 세 분이었는데요. 네,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셨습니다. 네, 꽃다발도 받아주시고, 네, 지금 뭐 흥분의 동안입니다. 자, 앞에 서주세요. 네, 지금 작년도 대상을 받으셨던 참새와 허수아비의 조정희 씨가 직접 나오셨어요. 네. 꽃다발을 주고 가셨는데요.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잠실 체육관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인사를 한번 드리세요. 네, 꽃다발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 앞에 잠깐 모시도록 하죠. 네, 참가번호 17번 에밀레 서울대표였습니다. 이제 1983년도 83 MBC 대학가요제 대상을 차지하셨어요. 소감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기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랑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이 노래를 바치고 싶습니다. 네, 사랑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 세상의 모든 분들께 이 노래를 바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어요. 네, 에밀레 남성 3중 창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응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젊은 지성인들의 축제 83 MBC 대학가요제 이제 새로운 별들을 다시 탄생시키면서 여기서 오늘 순서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MBC 대학가요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끝으로 83 MBC 대학가요제
영광의 대상을 차지한 참가번호 17번 서울대표 에밀레에게 대상곡을 다시 한번 청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대 가슴 속에 흐르는